제가 지금 나와 있는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즐거운 성탄절인 만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분들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 현장을 내외방송이 취재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날 성탄절을 통하여 원군 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쁘다 부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해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여러가지 미얀마 전쟁으로 인하여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좀 평화를 얻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모든 것이 휴전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 여러분의 사업 일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시오. 보아시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면 도대체 성탄절이 뭘까? 성탄절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본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본 목적과 뜻이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대해서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신 걸로만 알지 마시고 성탄절에 대한 뜻과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성탄절 모든 하나로 묶임을 받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하신 은사 잘해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걱정 근심 전혀 없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절 맞이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오시게 됐나요?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같이 기쁜 날이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냥 기쁘고 흥분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원규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옛날에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임마누엘 교회 와보니까 첫째 성도들이 좋고 두 번째 또 목사님 말씀이 좋고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음식이 너무나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크리스마스와 한국 크리스마스에 다른 점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첫째 환경이 크게 다르죠. 우리는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린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여름이거든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형식과 이거는 거의 같아요. 같은데 단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는 헌금할 때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단돈 동전 10전이라도 가져와서 춤을 춰요. 아주 축제 분위기로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헌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하면서 바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동하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올해는 어떠셨나요? 계획은 뭔데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 예배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만큼은 모두가 함께 기쁘고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나운서 차이스더였습니다.